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이 코트를 준비했어요. 좀 느긋하게 하다 보니까 벌써 봄이 시작됐나 보네요. 오늘 할 코트, 롱 코트인데, 초봄부터 시작해서 늦봄까지, 또 초가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코트입니다. 흔히들 뭐 바바리 코트라고도 하죠. 그럼 패턴 시작하겠습니다. 패턴을 그리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잠깐 하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이 패턴은 기본 원형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기본 원형은 제가 이전에 올려뒀던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작해 주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이 어느 분에게든 어느 사이트나 어느 책에서 보든 그 원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원형이 있다면 좋고요. 또좀 맞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 원형을 저는 4분의 1 촉도로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리 한번 4분의 1 촉도로 패턴을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실제 사이즈로 전지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그려주시면 좀더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4분의 1 촉도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그립니다. 자, 오늘 만들 코트 같은 경우에는 롱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앞 뒷판 원형 중에서 뒷판만 이용을 해서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그런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동이 넓은 쪽을 이용을 해서 옷을 편안하고 편안하려면 옷이 좀 사이즈가 좀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판은 뜨지 않고 뒷판을 이용해서 앞 뒷판을 동시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형을 그린 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는 코트의 총 기장을 정하셔서 원형에서 그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줍니다. 원하는 길이는 허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주시면 됩니다. 샘플에는 제가 60 정도를 했어요. 일단 저는 60cm를 했는데, 조금 더 길게 한 65cm 정도 해도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은 사진보다 좀더 길게 하고 싶다 했을 때한 65, 키가 좀 많이 크시다면 70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장은 60에서 한 70cm 정도 내려주시고요. 처음으로 기장을 그려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품은 기본 원형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내 몸보다는 큰 치수지만 좀더 편안하게 입기 위해서 2 내지 3cm 품을 내줍니다. 저는 2cm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2cm 나간 선만큼 아래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윗선과 아랫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기장을 정해주시고요. 옷 자체가 전체적으로 A라인입니다. 그래서 샘플은 미리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 선에서 3cm가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다 샘플이기 때문에 다 하고 보니 한 5cm 정도 나가는 게더 예뻤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은 나간 선에서 한 5cm 정도 더 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껏 벌어지게 하겠다. 너무 벌어지는 게 싫다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진동선에 맞춰서 옆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원형을 가지고 기장과 품을 정해준 다음에 두 번째 접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 자체에 특징이 있죠. 뒷판은 라그랑이고 앞판은 라그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뒷판 원형을 가지고 뒷판 패턴을 먼저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뒷판의 원형에서 목 라인인데요. 목 라인은 자, 옆목에서 0.5cm 들어가고 뒷목 중심에서 1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 자체가 라그랑이기 때문에 이 어깨선에서 그대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내려주는데 어디까지 내려주느냐 하면 소매 길이겠죠. 선을 그려놓고요. 자, 우리 라그랑이라고 했어요. 라그랑이라고 했으니까 라그랑을 그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여기 옆으로 2cm가 나갔으면 진동선도 2cm 나가면 편하겠죠. 옷 자체가 품이 커졌고 소매통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등품도 조금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 라인을, 이 암홀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어요. 목선에 라그랑 선을 목선에서 잡아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목 라인이 그려졌을 때 여기서부터 한 4cm 정도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4cm 정도를 찾았어요. 이 라인을 곡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려주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뒷판에 라그랑 선을 그려준 다음에 몸판에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몸판에서 라인을 잡는데 너무 위쪽으로 잡지 말고요. 아래쪽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곡 부분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한 3cm 내려간 선에 맞춰서 다트분이 되도록 2 내지 3cm 허리가 잡히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트분의 중심을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러면 옷 자체가 약간 퍼지는 느낌이 되도록 옷이 전체적으로 A라인이다 보니까 이쪽 아래쪽으로만 크게 할 경우에는 옷이 옆으로만 퍼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옷이 좀 퍼질 수 있도록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cm씩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실 때, 자, 여기서부터 이 선까지 재단.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옷이 퍼지기 때문에 한 1cm 정도 올리셔서 직각을 찾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재단할 때왜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 선을 그린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면은 이제 소매통을 만들어서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그랑 소매의 통은 넓게 하고 싶고 뭐 좁게 하고 싶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치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 옷으로 봤을 때 스몰이다 했을 때는 한 30, 미디엄이라고 했을 때는 32, 라지라고 했을 때한34 정도로 옷 전체 옷을 약간 좀 편하게 소매 굴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미디엄인 32의 반인 16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는 얼마를 하느냐?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의 굴을 어느 정도 본인이 정할 수가 있겠죠. 나는 소매 굴을 뭐 18을 한다, 20을 한다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라그랑은 이렇게 몸판이 되면 소매는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서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도록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몸판에 진동을 그려주었다면,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려주었다면, 이 부분 그대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이게 이제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서 좀뭐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 자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이 크기가 서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라그랑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 통을 이렇게 보셨을 때이 통이 이렇게 제가 해서 보니까 여기가 한22 정도가 나와요. 소매통이 굉장히 좀 넓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넓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 통이 너무 넓은 게 싫다 했을 때는 또 소매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때는 이 기울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매통이 너무 넓다. 이렇게 잡았을 때 서로 대칭해서 정해서 잡았을 때 소매통이 너무 넓다 하는 경우에는 이통 자체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리면 줄겠죠? 그죠? 소매통이 원래 여기 선 그렸던 선보다도 이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소매구 16이었죠? 그럼 16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통을 또 만약에 뭐좀더더 줄이고 싶다 했을 때좀더 줄이든지, 또는 여기 이 선에서 이 길이를 덜 내린다든지 해서 이 라인을 적게 내리고, 이 길이가 짧아지면 또이 품이 작아지면 여기 통도 작아지겠죠. 이 길이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소매통이 너무 넓다 했을 때 이쪽에서 줄일 수도 있고, 여기 품을 줄이거나 진동을 적게 내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 라그랑의 폭을, 품을, 소매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죠. 여기 소매 기울기를 낮춰서 소매통을 줄이든지, 또는 품을 많이 크게 하지 않으면 짧아지겠죠. 또는 진동선을 많이 내리지 않으면 또 짧아지겠죠. 그죠? 또 그런 방법. 뭐 여러 가지, 소매통을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 번 한번 해보시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개선이 있어요. 아까 만들어 두었던 프린세스 라인이 있는데, 소매도 같이 선이 절개가 됩니다. 디자인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옆선을 골선으로 쓸 거예요. 자, 재단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턴만 먼저 떠놓으시고, 만드는 방법, 재단하는 방법은, 또 다시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에 맞추어서 소매도 절개를 해줄 겁니다. 그 절개된 부분도 골선으로 쓸 거예요. 여기가 얼만지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 선에서 소매, 우리가 지금 두장 소매로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장 소매가 되도록 절개선을 그려줍니다. 위보다는 아래가 조금 작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통이 만약에 5였다 그러면 조금 작도록 해서 이렇게 소매를 절개를 해줍니다.